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5월 첫째 주 AI 오대 뉴스 진행할까 하고요. 지금 저는 아이클리어 2024가 열리는 비엔나에 와 있는 관계로 그냥 얼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와서도 뭐 뉴스 진행은 빼놓을 수가 없으니 제가 5개를 뽑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픈 AI가 스택 오버플로우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코딩 전쟁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로 항상 여겨졌던 곳인데 오픈 AI의 손을 잡았네요. 두 번째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에 전격적으로 M4 칩을 발표를 하면서 애플이 AI 분야에서 반도체도 준비되고 있다. 6월 달에 또 뭐가 발표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M4 칩을 전격 채택한 뉴스. 세 번째는 좀 부러운 뉴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하고 클라우드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2.2빌리언, 그러니까 뭐, 조 단위 투자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는 이런 뉴스가 잘안 나는데, 동남아시아 전체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간혹 이제 AI 분야에서는 이렇게 스텔스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깜짝 놀랄 곳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그멘트라는 기업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투자 뉴스가 무려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투자 유치와 함께 깜짝 등장을 해서 이 회사를 한번 알아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엔비디아가 유펜하고 AI가 학습시키는 로봇 프로젝트 닥터 유레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5개를 5월 첫째 주 뉴스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스택 오버플로우부터 보면은 스택 오버플로우하고 오픈 AI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한 라지랭귀지 모델이 지금 현재 어쨌거나 GPT-4잖아요. 여기에 코딩 기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QA 스택 오버플로우 하면 이제 개발자들 QA 사이트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눈독을 들였는데 결국 오픈 AI하고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 AI가 스택 오버플로우의 오버플로우 API 제품을 이용을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개발 관련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택 오버플로우 역시도 오픈 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오버플로우 AI라고 부르는 제품을 또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상호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요. 개발 분야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 면에서 오픈 AI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 하나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애플의 M4 칩인데 사실은 이 칩이란 게 보통 1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거의 M3 나온 지 9개월 만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깜짝 발표를 해버렸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딱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들뜨게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M3보다 1.5배 이상 좋다 그러고 3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팀 쿡이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이거야말로 AI PC에 이제 적합한 그런 프로세서로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자랑을 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를 먼저 이제 하고 아마도 뭐 새로 나오는 맥북 같은 데도 들어가겠죠. 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애플이 굉장히 급하게 어찌 보면 M3에서 M4로 넘어오는지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한걸 보면은 이제 AI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하게 계속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그멘트라고 하는 회사 이게 트라이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어디 정보도 없다가 227밀리언이면은 뭐 엄청난 펀딩을 했는데 조 단위 밸류에이션을 갑자기 그냥 탁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한 곳들도 만만치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인덱스 벤처스가 투자를 했고요. 라이트 스피드 벤처 파트너나 뭐 이런 곳들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로 밀고 있는 프로덕트는 제품은 역시 오토 코딩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채팅 관련된 AI 제품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AI가 코딩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로 이제 오픈 AI가 파트너십 맺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올해 내년 사이에는
코딩 소프트웨어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러운 뉴스, 마이크로소프트가 2,200,000,000,000이나 AI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말레이시아에 집어넣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뭐 동남아시아 시장이 너무 크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말레이시아 선택했다는 건데 한국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닥터 유레카인데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지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심투 리얼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된 거를 실제 리얼월드 트랜스퍼를 해서 가르쳐 줬더니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를 잘 해나가더라. 야, 이 진짜 이게 쉬운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한 것만을 가지고서 저렇게 어려운 저 사실 우리가 저 개보고 저 올라가가지고 하라 그래도 저렇게 안 떨어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트레이닝 가능한 그런 모델을 발표를 했고 이 닥터 유레코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리워드 디자인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심투리얼을 쓴게좀 되게 독특해요. 시뮬레이션을 이제 리얼월드에 집어넣는 게 만만치가 않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가능하게 한 거. 이번 이제 아이클리어에서도 유니심인가? 예, 그 새로운 어떤 월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월드하고 그다음에 그 로봇이나 이런 걸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닥터 유레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짧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리워드 펑션 만들고 폴리시를 제너레이션을 해서 예, 그거에 맞춰 가지고 LLM으로 하여금 이제 도메인 랜덤마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폴리시 학습을 시켜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나서 리얼월드에 했더니 잘 되더라. 예, 굉장히 멋진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AI 5대 뉴스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쩌면 이제 아이클리어 2024에서 제일 좀 주목했던 것들도 한두 개 정도 뉴스에 넣어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